하나. 일본말 너무 잘해서 오빠가 아닌가 했어요. 너도 한국말 잘한다. 어떤 사람 기다리다가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배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면 속상하니까. 안타까우니까, 후회하니까. 엄만. 두 분 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 혼자 많이 힘들지.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나보다 더. 오빤 어떻게 지냈어요? 뭐 했어요? 그림 그려줄까? 아직도 그림 그려요? 오빠 같지 않아서요. 싫어?
할 말 참 많았는데 진짜 만나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말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그랬어요? 어. 우리 온천지 팔렸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시는 사업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실망하실까 봐 못 돌아오시는 건데 내가 나빠요. 류 선배가 일자리 준다 그래서 그냥 동경으로 와버렸어요. 엄마가 우리 찾으시면 어떻게 하죠? 남들은 다 동경이 좋다 그러지만 난 엄마랑 같이 살았던 우리 동네가 더 좋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오시면 오빠랑 다 같이 살아요. 우리 오빠랑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이제 가봐야 돼. 잘 지내. 오빠 왜 이래요? 다른 사람처럼 왜 그래요? 나 잊었어요? 난 기다렸는데 오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는데 넌 나 잊었어요? 어 잊었어. 오빠 어디 살아요? 오빠 뭐해요? 어디 가면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춥다. 갈게. 오빠. 따라오지 마. 오빠! 오빠!
お気に入りのようですね。 좋아. 아주 좋아. 특히나 그 눈빛이 마음에 들어. 피맛을 본 눈은 뭔가 다르거든. 유키는 내 후계자야. 신세를 줬으면 갚아야지. 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놈인데. 자, 2년前のあの事件の時. 조직 통일을 위해서, 날 위해서 시마다를 죽인 놈이야. 유키도 한국 사람이니까 마야하고는 잘 통할 거야. 유키? 그 바보 윤서가? 아유, 나는 그 바보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이 쪽쪽 끼쳐. 그 눈빛을 봐라. 일래도 아주 큰일 낼 놈이야. 아유, 겁나 무서워. 윤서, 회장은 후계자요. 후계자? 가상 윤서에 왔다라 욕시다게테 요괴나ことして 사기起こしたら 아타시 許さないから.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나니? 아타시니 이쇼 지지이노 세아다모 시로띠노 미쳤니? 윤서 난데! 난데요? 난데요? 아이 개! 아이 그래! 하나를 좋아하잖아! 아이 그 난리를 겪고도 몰라! 아노 2人은 법률적 兄弟でしょ? 도대체 무스바리 하시나요? 하나보마! 아이 죽었어!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둘이 어디든 가서 살라고 해. 혼돈하노? 네! 네, 혼돈하노?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말어. 윤서 그놈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지들 부모 죽은 거 알면서도 지들한테 안 말 않고 온천자 팔아 도망간 줄 알면은 아유 날 가만히 냅두겠어? 何事だ。少しだけ入らせてください。入らなくて、ならないんです。ミカ、人手が足りないんだ。中入れ。早く。待っ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ミカ。뭐해? 돌아가.
잠깐만요. 우리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나 할 말 있어서 그래요. 이건 제가 갖고 있을게요. 전화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프겠어요. 유키! 여서 연서 유키 유키と 呼んでください 名前なんて どうでもいい どうして花の前に現れた 난다요. 久しぶりに 柔道で 勝負するか? お望みならば 逃げるのか引き戻そう柔道は一度負けたらそれで終わるのがルールなんだろう俺はあんたの敵じゃない 柔道みたいに世の中ルール通りに行けばいいと思わないか花を苦しめたら許さないぞ
아직도 뒤따라다니는 놈이 있다. 심하다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네 손에 죽은 놈이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음을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져버렸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しらばっくれても無駄よ。最初は完全に騙されたけど、ユンソ兄さんがこんなにかっこよくなるなんて夢にも思わなかったわ。내일부터 하나는 이 클럽에 못 나온다. 하나를 빼. 命令しないで。 もうちょっと優しく言ってくれる? 하나를 빼줘. 優しい方の方がずっといいわ。 ダメよ。 はい。 하나피 갚았다. 私は誰の女だと思ってんだよ。お金ならたくさんあるわ。ピッカパッタ。何様のつもり？私は花に返してもらいたいの。 나? 난 하나 오빠야. 하나는 내 동생이고. 나라 아타시모 이모토요. 이토코. 아타시모 가이호시테쿠레나이? 하나와 가와이소다 아타시와 가와이소잖아이? 얏또 하타지이났다 아타시가. 会長の女になってクラブのママになった。こんな私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リュウ先輩もユウソ兄さんもどうして花だけをかばうの。
私は花を憎まずにはいられない。어떻게하면하나빼줄래아저씨와아이스테하나와아이스를요니사수진한또클럽의마마なかなかお似合いだと思わない？兄さんが私のこと本気で好きになってくれたら花を解放してあげるわ。花는이제클럽하고상관없다사랑해우리친척아닌가心配しないでご両親は亡くなったわ花のお母さんも兄さんのお父さんも二人とも死んだわ親戚って言えるかしら。언제어디서어떻게알았어そんなことどうでもいいの私も知らないし信じられないなら自分で調べてみたら言っとくけど花のことは兄さん次第よ兄さんが私のことを受け入れてくれなかったら私は花をめちゃくちゃにするわが先に約束して私の許可なく花に会わないってオッケーオッケー
오빠, 오빠 나 안 볼 거예요? 이제 나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가지 말아요.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요, 오빠. 그럼 오빠 생일날 만나요. 며칠 후면 오빠 생일이잖아요. 그날 우리 라면 먹으러 가요. 생각 안 나요? 오빠 생일날 우리 같이 라면 먹었잖아요. 그날 오빠 나보고 처음으로 웃어줬잖아요. 생각 안 나요? 나 기억하는데 오빠 정말 생각 안 나요? 기다릴게요.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멀었으면 기다릴게요. 사랑이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가슴 아프만 해. 그렇게 자꾸 타면 힘들잖아. 괜찮다고 괜찮을 거 라고 돼있네. 가슴을 또 쓸어버리지만 입술이 떠. 오, 선지가 내렸어. 눈물이 차올라 울기 싫은데 눈물이 내 말 안 들려. 하나는 가슴 니이산 오도섬 2人とも 死んだわ. 가시죠. 어떡하죠? 이런 날 들켜버린다면 저 웃음을 다시 볼 수 없겠죠. 생일 축하해줘. 생일날 만나자. 내 맘이 눈빛에 섞일까 조심하며 바라. お客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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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客
大事な用件でもどうしよう。1, 2, 3.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금방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침실부터 할까요? 아니, 내일, 내일 해요. 주말로. 아, 네, 알겠습니다. 연복 써봐요. 네, 디자인과 컬러를 정해주시면 돼요. 하나요. 네. 하나. 꼭. 네. 좋아하는 곡. 그건 왜? 장미요. 스프레이 장미. 아, 스프레이 장미. 스프레이 장미. 何バラですか。スプレーバラだ。はい。このスプレーバラも全部ください。申し訳ございません。スプレーバラ売り切れました。すいません。さっきのお店でも全部売り切れだって言われたのに。韓国のスプレーバラはあのお客様が全部買われました。え？いいものはやはり違いますね。そんな。おい、急いで次の船に行くぞ。はい。次の船に出発。나는 럭셔리하게 피냈던데 너 그러고 가면 키 줬잖아. 키 줬다? 키 줬잖아. 손님이 막힌 거니까 조심하고. 근데 이거 아줌마 큰가? 아줌마 커지면 그 오빠다는 나을 거야. 어? 고마워. 돈 없어서 오빠 선물도 못 샀을 거 아니야? 오케이. 윤수 오빠를 향한 내 마음도 함께. 사랑님 메시지도 써서 K 안에 넣었으니까 이따 봐. 어? 미카. 같이 맛있게 먹고. 대신 나중에 나도 윤수 오빠 꼭 만나게 해줘야 돼? 약속. 고마워, 미카. 도루에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와다시! 난데 엄마가 다 계속 한국어 대화하세요? 아? 그래도 하지만 나랑 오시는 고마였어요. 그런. 나 밖에 나 있어 나 있어. 하지만
2년 전 交通事故でした。 사체를 확인한 사람이 배영자라면 오버です。 하나상은 天涯 고독です。 내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지킬 겁니다. 어디든지 오빠랑 할게. 가자. 오빠를 만났습니다. 지금에서야 진짜 윤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혼자 마음 시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오빠만 옆에 있으면. 예전에 오빠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 곁에 있으면 외로움에 차가운 마음이 녹았을까요? 하지만 난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마저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웃고 있던 오빠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추웠다는 걸. 次は 会長の手が行わないといけませんね。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너한테 선물 사줄 거 있어. 이거 어때? 아줌마 옷이 좋아? 이건 어때? 이건? 취향이 아줌마. 자, 이건 어때? 나 선물 필요 없어요. 선물 받으려고 오빠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오늘 오빠 생일이니까 오빠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 자, 파이버.
지난번 고향에 갔을 때 찾았어요. 교회 앞에 같이 심은 나무 위에서. 그래서 오빠가 날 영원히 지켜준다는 약속을 더 굳게 믿게 됐어요. 아, 이거 어때? 야, 멋지다. 응? 신발 있어요. 졸업식 날 오빠가 사준 신발. 이젠 어른이야. 새 신발 싫어요, 밝아지고. 그럼 이건 보관해. 망가지니까. 보관? 왜 아직도 마음이 시려요? 아니, 습관이 돼서. 오빠 양말 하나 사줄래? 싫을 거예요. 마음도 안 싫을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스위트룸에서 모시는 손님 심부름 하나 해야 하는데. 그분 오빠로 착각하고 막 방을 뒤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화 한 번 안 냈던 분이에요. 멋있는 놈인데? 네, 멋져요. 그래, 그럼 이걸로 사. 사라지면 안 돼요. 여기 꼭 있어요. 꼭 가면 안 돼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Oh, thank you. 오빠! 제가 모시는 손님이에요. 우리 오빠예요. 오빠! 그럼 10분에 와요. 10분. 네? 하셔야죠. 아, 네.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땡큐. 하나상. 양복 마음에 안 드셨어요? 바꿔올까요? 도저 お入りください.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가봐야 돼서요.
신지 대구래. 운명이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슴 아프만해. 오빠 자꾸 타면 사랑해요. 괜찮다고 허락받으러 왔어. 하나 만나려고. 김희와 아이시대려. 어떤